안녕하세요. 몽실 농장주입니다. 딸기 농사를 지어 수익이 나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영농일지를 기록하듯이 딸기 농사 짓는 것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소모 비용과 수익 등은 앞으로 영상에서 천천히 정리하겠습니다. 하우스 규모는 300평짜리 하우스 두 동이고 토경 딸기 농사입니다. 플랜을 세우고 일을 하게 오늘 땜빵 하고 그 다음에 멀칭 씌운 다음에 잎 작업하게 다음 주에 온도가 내려가니까 온도 내려가기 전에 멀칭을 싹 하고 잎 작업을 한번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탄저가 종종 보이거든. 땜빵 하고 우리가 저기 뭐지 그 토양 약하고 난 다음에 뿌리파리가 더 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멀칭을 씌워놓고 그 이 토양이 밀봉된 상태에서 관주로 약을 한번 집어 넣어줄게.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려고 하면은 제일 시급한 게 멀칭을 씌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멀칭부터 하고 지금 이거보다 더 커지면은 멀칭하기 힘들어. 다음 주 지나고 나면은 잎이 1엽이 더 올라올 테니까 더 커지거든. 그러니까 빨리 멀칭을 한 다음에 잎 작업을 하고 관주로 약을 한번 밀어 넣어줄게. 일단 땜빵 작업을 시작하자. 올해 이상 고온 현상으로 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탄저병이 돌아 딸기 모종이 많이 죽습니다. 10월 16일부터 기습 한파가 찾아와 딸기가 저온장애를 입을까 걱정되어서 멀칭 작업을 서둘러 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얼지 않아도 저온에 갑자기 노출되면 딸기는 휴면에 들어가는 등 생육 장애가 일어납니다. 자, 끝에 똥은 거의 다 멀칭을 씌운 상태입니다. 원래 인건비 들여가지고 사람 써서 빨리 끝내는 게 맞는데 요새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마누라랑 둘이서 씌우고 있는 오전 작업. 이거 한 줄 하루에 세 줄씩 씌우고 있습니다. 오늘 작업 세 줄, 이건 내일 작업할 거. 오늘 작업 내용 여기랑 두 개 멀칭하고 끝에도 멀칭이 안 돼 있어서 그쪽 동도 양쪽 끝에 멀칭을 할 겁니다. 자,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하우스 두 동의 멀칭 작업을 토요일에 끝냈습니다. 토요일에 끝냈고 하루에 세 줄씩 있고 양쪽 끝에 조금조금하게 심어져 있어가지고 뽑아서 여기가 총 몇 줄이니 한 동에? 8줄씩 16줄이면 5일에 끝나야 되는데 6일이 걸려버렸네. 자, 멀칭 작업 끝!